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입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어려웠고 학생들이 많이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삼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물어본 것은 대학교, 과연 합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가면 어느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사주에서 과연 대학교가 나오는가, 합격이 나오는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세 번째 칸을 보아라. 사주의 세 번째 칸. 이 사주는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화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태양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높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만물은 태양이 떠오르면은 만물들은 다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 우러러봐요. 그러므로 병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10관 중에서 병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스케일, 호부 이상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인기를 먹으려고 하고 명예를 먹으려 하고, 그리고 이 태양이 얼마만큼 강한가? 태양은 강렬해야 합니다. 찌그러져 있거나 태양이 형충파해를 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태양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주가 그렇게 좋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의 태양이다. 그러면 지가 커봤자 지금 같은 딱 계절입니다. 이렇게 좀 추운 계절의 태양. 밖에 지금 나가보세요.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만물을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지금은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오행상 목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비추어졌을 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여기는 오행상 목이 있습니다. 겨울의 태양이니까 쬐줄 뿐이지 얘는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태양이 딱 지는 게 있어요. 한 점의 구름과 조그만 비만 내려도 슬쩍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그 막강한 태양이 그두 가지만 나타나면 얼른 숨거나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뒤끝이 좀 약하다. 저는 송사 붙을 때, 상담해 줄 때,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정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서 신약사주를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저는 일찍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심하고 항고 올라가면, 그냥 항소 올라가면 나자빠지고 자기가 손해보고 손해본 상태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병화, 정화의 특성들입니다. 자, 한겨울의 태양이다. 일단 기운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합격과 진로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얘는 근본적으로 병화는 목을 자라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게 해서 금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강렬해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8세에서 18세를 보니까 을축대운에 들어왔어요. 한겨울, 한밤중에 들어왔답니다. 사주가 한겨울이 들어왔어요. 축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춥다는 12월 달입니다. 대한과 소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 소한. 가장 춥죠. 어둠이죠. 시간 자체에서는 계절로는 한겨울이고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에요.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이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한겨울 한 새벽녘. 이때는 누가 다니지도 않고 존재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때 태양이 떠올라 봤자 이상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때는 달이 떠올라 있어야 하는데 태양이 떠오르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언제?
8세에서 17세 사이에.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기운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뭔가 균형에서 벗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보니까 병신, 공망은 뭐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공망은 7, 3 하니까 진사가 공망입니다. 진사. 사가 여기 딱 공망이 딱 끼어 있네요. 사주에서 시지에서 공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지는 자식자를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기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학업에 공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형을 하고 있어요. 공망이 여기서는 길신작용인데 용신이고 좋은 기운인데 여기서 깨트렸다는 것은 조금 학업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사 공망이고 사주에서 자인, 신자진, 수국을 갖고 있습니다. 수국. 구역정리라면 수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뭉쳐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신도 수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구나. 수는 이 사주에서 뭘 이야기하냐? 관을 이야기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관 자체.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을축대운을 지났는데 지금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여기 지금 18세에서 28세 사이에 현재 이 운에 들어와 있는데 저에게 질문은 지금 대학교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까? 합격을 하는가를 보려면 먼저 인수를 봐야겠죠. 인수에 대한 인수는 뭘 이야기해 주냐? 승진, 합격, 공부.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당연히 인수를 찾아야겠죠. 인수가 이 사주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있어요. 인수. 인수가 있는데 여기는 갑자니까 부목이다 하는 거죠. 부목. 떠 있는 나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공부가 떠 있다는 것은 이 사주가 공부에 대한 어떤 상태, 흐름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건데 18세에서 28세 사이에 이때는 뭐냐면 공부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인이라는 것은 병은 이 사주에서 태양을 이야기해주고 양쪽에서 태양 기운 자체가 얘를 쬐주니까 이 뇌 기운 자체, 목의 기운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이는 뿌리에 통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학업에 대한 기운이 좋겠다. 그런데 을축대운에서는 굉장히 뭔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끝발을 좀 한번 날리겠구나. 이 친구는 오히려 18세에서 27세까지는 공부 쪽으로 쭉 한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냉한 기운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냉한 기운이 있다는 것은 이 사주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뭔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주에서 수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수는 수가 많으면 수다 부목이 됩니다. 끌부자 부목이 됩니다. 부목. 수가 많으면 화식이 돼요. 화식. 수가 많으면 불이 꺼져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다 수가 많으면 토류 흙은 흘러가 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수가 많은 거니까 이 사주에서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좀 약하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병인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때는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정시에 응시를 하지를 않았지만은 저는 여기는 좀 뭔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대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한번 학교를 찾아본 겁니다. 합격은 일단 좋은 기운으로 가지고 있다. 병이 들어오니까 얘가 얼마나 반기고 있느냐, 인수가 반기고 있느냐, 반기면서 통근을 갖고 있는데 수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 근데 어뢰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인 자체에서 빨아다른 기운이 이두 개의 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서로가 힘의 기운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다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보는 겁니다. 관이 많다는 것은, 관이 많은 것은 관 일간을 극하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상생으로 갈수 있어요. 이것은 관인 상생이냐, 살인 상생이냐, 여기는 살인상생에 해당이 돼. 관인상생이 아니고 살인상생에 살이 인술생에서 목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흉이 길로 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그러면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할때 서울대, 국립대를 가야 돼요. 국립대. 관이니까. 국비, 국가의 어떤 그 학교. 그러니까 지방이면 지방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서울대든지 아니면 시립대든지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쪽으로 갔을 때 가장 학교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사주가 무술에다가 병인이 들어왔으니까 목과 화토, 목화토가 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수의 기운 자체를 왕따를 시켜놓고 얘를 균형을 주니까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불수능이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사주에서는 선방했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왜? 대운하고 세운하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얘네들이 금과 수로 똘똘 뭉쳐있고 이게 지금 악영향인데 춥고 냉한 것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동안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태운과 세운에서 똘똘 뭉치니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조후 균형을 이룬다. 사주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가장 발복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놓고 오히려 서울대를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셔도 좋다. 서울대, 그런데 점수가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립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연대, 고대보다 시립대나 아니면 서울대, 차라리 서울대를 가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빨 받고 좋습니다. 사주에서 학업을 상징해주는 글자가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대운에서 병인대운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얘가 따뜻한 기운을 맞이하고 강렬한 태양 갖고 들어오니까 활짝 꽃이 피는 기운이죠. 여기다 무술년 자체가 무술이 불하고 건조한 흙을 머금고 들어오니까 이 냉덩어리를 제거를 하니까 얘는 바로 어떤 움막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움막, 온돌방이 되는 거죠. 온돌방 안에서 꽃 피우기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합격운 자체가 좋고,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주는 국립, 국가기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학교도 오히려 가장 1순위를 꼽는다면 이런 사주에서는 서울대, 시립대, 이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주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주가 뭐 고대 연대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인상생은 그쪽에서 갔을 때 가장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 인사신 삼형사를 갖고 있어요. 형사. 형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강사주에서 형사를 갖고 있으면은 군, 경찰, 법을 다루는 그런 권력기관을 이야기하고, 형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오묘유, 형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술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신상충,
인사신해, 그러니까 인신사해를 갖고 있을 때, 인신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충을 할 때는 권력을 이야기해주고, 권력. 자오묘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술하는 의사 쪽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인사신 사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활동성은 굉장히 높겠다. 해외를 넘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찍부터 여기는 해외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주에 해외운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한국에 들어오면 백수건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있기 때문에 갔다 왔을 때 효력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운에서 18에서 27세 사이에 신 자체가 들어오니까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겠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는 이런 사주는 오히려 크게 키워라. 그런데 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에서 신강이냐 신약이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강이면은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고, 신약 사주일 때는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사주에서 눈여겨보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육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은 여기서 이 자체는 여기서 무는 식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식신은 친할머니를 이야기했죠. 친할머니, 아버지, 엄마, 친할머니. 여기는 인수니까 편인에 그래도 여기는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결혼했을 때 자식을 상징해 주겠죠. 이 흐름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 할머니에 대한 기운은 이 사주에서 아마 할머니가 절대적으로 이 사주에게 좋은 신뢰를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 자체는 여기서 어머니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활동성을 이야기해주고, 자는 관이고 신은 재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사주에서 재 자체가 여기서 재를 갖고 편재를 깔고 있고, 또 지장간에서 사 속에 지장간에 무경병에서 경자를 가지고 있다. 경경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사주는 결혼할 때 쌍립이 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쌍립 선다는 것은 두 명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도 다른 아가씨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준 거예요. 왜? 직장 밖에서 활동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호신탐탐 좋게 보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고, 본인 또한 충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왜? 편재는 나하고는 일단 기운이 내가 극하는 것이요. 얘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격이 같기 때문에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내보다 오히려 이쪽 친구 쪽에서 오히려 더 마음을 쏠리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장 좋은 부모에게 설명해 줄 때는 이런 자식은 결혼을 되도록이면 늦게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 늦게 시키고 여러 명을 만나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나중에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 진로 방향을 선정을 해줄 때 병화는 언어성도 좋습니다. 언어, 기획, 전략, 마케팅, 홍보 쪽. 그 다음에 인기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방송에 관련된 것도 좋을 수 있고, 기자를 해도 좋을 수 있고,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활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운도 좋다를 보여주신 겁니다. 권력기관을 로스쿨 들어가서도 그런 쪽으로 공부해도 괜찮고, 변호사 일을 해도 괜찮겠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사주에서 병인대운이 지나고 28세에서 38세는 정묘대운이 들어오고, 38세에서 48세는 무진대운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걸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사주가 병인이니까 같은 병 자체가 떠 있고 인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주가 직업 선택에서 18세에서 28세는 언어를 풀어먹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미디어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미디어 쪽으로도. 자, 그런데
미디어과를 갈 수도 있는데 28에서 38, 38에서 48세, 특히 38에서 48세 사이에는 이때는 이 사주가 굉장히 돈에 대한 기운을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주가 이때는 그런 쪽으로 미디어학과나 이런 쪽 가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38세 이후에서 48세는 이때는 나 그런 일 안 해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뛰쳐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이 무자라는 것은 식신상과이다는 것,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배포, 배짱이 나오는 시기고, 진 속에는 신자진 수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분주하면서 욕심을 과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주에서 앞부분에서 진로 선택을 이 아이가 미디어가 만약 알려면 권력기관을 취하는 어떤 그 로스쿨을 갔다, 이 아이가. 로스쿨을 갔을 때는 뭐냐면 이 38세까지는 그래도 계속 조직 생활을 하겠죠. 조직 생활을 하고 이때 만약에 어떤 변호사로 나오거나 하면 이때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앞부분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갔다가 그 부분이 좋아서 갔지만 30대, 40대 가서는 어이구 내가 이걸 아니야 하는 경우가 우리들을 사는 삶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처럼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30대, 40대 가니까 영 흥미가 없는 거예요. 하, 내가 왜 이과를 나왔지? 이거 진짜 아니다. 재미없다. 이런 게 부지기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줄 때는 18세 고등학교 때에서 선택을 해줄 때는 현재 이 아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 아이는 현재 이게 최선이고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를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때는 미디어나 노스쿨로 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 미디어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노스쿨 쪽으로 가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적응하고 괜찮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 아이가 그쪽 방향에서 이런 아이는 그쪽 방향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쪽에다 싫어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주서 대운에서 두는 오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놓고 볼 때 신강이면 자기 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해보라 권유도 할 수 있겠고 신약사주다면 되도록이면 조직생활하고 가는 것이 좋다. 가장 이게 무난한 상담이겠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사주. 자, 지금 이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정시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면 어느 쪽 갔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국립대학교를 가라 이렇게 저는 권유해 주는 편이고, 두 번째 인수기운이 합격을 상징하는 글자가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사주 대운에서 좋은 기운을 갖고 있구나 했을 때 이럴 때는 저는 자신 있게 합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신껏 지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이 사주를 갖고 설명해보고 있는데 제가 설명해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지에서 인신사회가 있느냐 좌우묘유가 있느냐 진술충미가 있느냐 이 밑에 지지 속에서 지지가 어떻게 형충합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사주에서 결론